자, 지금 리플이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800원이 다시 깨지고 700원에서 지지를 해주면 올해 저는 1,500원 아니 2,5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올해만큼은 진짜 큰 한 방을 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올해 수십억을 벌어다 줄 이 선물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같이 살펴보시죠. 자, 결국 1차적인 관문이었던 800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흐름은 너무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뒤늦게 추격을 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발 추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자리가요. 어떤 자리냐면요. 이때 과거에 한번 막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막히고 그리고 또 막히고 총 3번이나 막혔었던 그런 매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는 똑같이 한 번 더 막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때처럼 또 이때처럼 이때처럼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힘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뭘 하면서 소송 결과 그리고 올해 미국 대선을 기다리면서 힘을 다시 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못 잡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사냐? 과거에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 하단이 가장 저렴한 가격대가 되면서도 나이스 하겠죠. 지금은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눌림 나왔다가 돌파를 할 거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돈이 넘쳐나세요? 아니면 수십억 부자예요? 게임 머니 마냥 오르면 따라 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내동매매, 추격매매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당장 안 올릴 이유가 이번 27일날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잡혀있죠. 여기에 암호화폐 지지 후보자인 트럼프와 유명 인사들이 떼거지로 모여듭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지자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갖 포장된 똥꼬쇼를 할 거예요. 그게 똥꼬쇼가 됐든 뭐가 됐든 시장은 결국 뭐로 움직인다? 결국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벤트 직전 후에 한번 올라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관망세의 분위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시드만 잘 모아두세요. 어차피 기회는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중장기적으로 큰 한방을 노리겠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기억을 못하겠으면 그냥 필기까지 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영상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다들 코인으로 정말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코인을 하고 있는 걸 텐데 생각보다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만 잘 깨우쳐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십억 부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상담 같은 연락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게 잠깐 저희 과거 스토리를 말해드리자면요, 저 또한 지금까지 오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듣기 귀찮으면 조금 건너뛰게 하셔도 돼요. 근데 들으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초심자의 행운 그것도 없었죠. 초창기 때 직장생활하면서 받았던 월급의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넣기만 하면 얼마 못 가서 물리거나 또 다 날리고 이르면 또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면 또 입금하고 이게 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감으로만 매매를 했었는데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떨어지겠지, 또 많이 내려갔을 때는 이제 반등하겠지 이런 식으로 선물까지 해가면서 레버리지는 50배 100배씩 쓰고 단편적인 롱숏 배팅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건 거의 도박에 가까웠죠. 차트를 분석하려 하지도 않았었고 당연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계속 청산을 당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찾아보면서 하루에 정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차트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흘렀을까요? 다시 시드를 모은 다음에 500만원을 가지고 다시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웬걸, 그때가 딱 반등장이었는데 이 500만원으로 2주 만에 1억을 찍었고 한 달 만에 3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그때 딱 든 생각은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구나, 결실이 맺어진 거구나, 그 순간만큼은 자신감이 넘쳤고 이제 앞으로 벌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니까 간도 커졌겠다, 흔히 50억 100억이라는 더 큰 금액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바야흐로 2019년도 반등장이 시작할 무렵에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3000불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형성하고 14K까지 반등이 나왔었는데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 무조건 비트코인이 최소한 5천만 원은 가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만의 희망회로와 상상에 빠졌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미련하고 후회가 밀려와요. 그래서 당시 가지고 있던 시드가 한 10억이 좀 안 됐었는데 레버리지 5배로 이 수렴 구간에서 계속 분할로 모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정말 근거 없는 고집이었죠. 손절도 했어야 됐는데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2억이 찍히니 손절하기도 무서웠고 결국엔 제 일생일 때 가장 큰 깡통을 찼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었죠. 장담컨대 이 심정은 깡통을 차본 사람들만 압니다. 고집도 고집이었지만 그때 깨달았던 저의 가장 큰 문제는요, 리스크 관리, 바로 이 리스크 관리를 전혀 할 줄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 리스크를 계산하는 방법, 내 돈을 지키는 방법, 그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드를 모아서 시작한 게 바로 1,000만 원이었습니다. 딱 1,000만 원. 이것도 아마 깡통 여러 번 찬 사람들만 공감할 텐데 억대로 굴리다가 다시 1,000만 원대로 시작하려니까 이 돈이 돈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천천히 올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 엘리어트 파동이었고, 기존의 지지정만 체크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엘리어트 파동과 그리고 피보나치에 더해서 이제는 이평선이나 지지저항을 같이 접목시켜서 저만의 분석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깡통 전에는 뭐만 하면 포지션을 너무 쉽게 잡았었다라고 한다면 깡통 이후에 최소 3개 이상의 진입 근거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수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될지도 미리 다 계산했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포지션을 잡는 게 더 신중해졌고 덕분에 안정적이면서도 확률은 높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때보다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미 그때 이상을 뛰어넘었죠.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혼자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상했었고 지금은 최대한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좀 여유롭게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거의 7년 동안 건물 외벽 청소 있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일만 7년 동안 하다가 그리고 나서 18년도에 처음 이 바닥에 발을 들이고 저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지치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코인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 준비 없이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거래량 없는 코인들도 그렇죠. 근데 아래부터 천천히 지그재그식으로 물량을 쌓으면서 올라가게 되면 조금은 느릴지언정 저점이 높아지면서 추세가 잡히고 안정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시장이 살아남은 이유는요, 분석 방법이나 심리적인 부분이나 또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이 리스크 관리였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전쟁터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내가 받는 타격이 상대보다 적어야 됩니다. 여기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났을 때 내가 받는 이 데미지가 적어야 돼요. 그 데미지가 크면 결국 시장에서도 지고 현생에서도 지고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스탑로스, 손절이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어디에서 매도를 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진입을 해야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조건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코인들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까지 전부 정리를 해놨는데, 이 코인들 테마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AI 그리고 RWA 이쪽으로 꾸준하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골드만삭스부터 거대 은행사들은 이 RWA에 뛰어들고 있고 어떻게든 먼저 선점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이 AI도 그 경쟁률이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인데 어떤 코인인지 매수가, 목표가를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를 하게 되면 투자 자문법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게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개인적으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앞에 제 개인 안전번호가 보이실 텐데 010-5488-2867 번거롭더라도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아무래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바로바로 답장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보는 즉시 바로 남겨놓으면 그만큼 제가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5488-2867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고 나서 나는 영상을 보고 연락을 드렸다, 나는 구독자다, 이것만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확인 즉시 제가 순차적으로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전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남겨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